얼마 전 소개해드린 난장 기억하시나요? 그 난장 바로 맞은편에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이 있어요. 난장 맞은편 두두 볼링장 건물 2층에 있고요. 정말 나만 알고 싶은 곳이었는데 너무 맛집이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포장마차 참새방앗간 같이 들어갈까요? 참새방앗간 시그니처 메뉴는 해물파전인데요. 특이하게 아무거나 메뉴가 있어요. 기분 아주 너무 좋아요. 이거 아무 데서나 이렇게 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매번 이게 나와요. 나는 계란 후라이가 좋더라고. 이거 명수대로 이것도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사람 수대로. 기분 아주 사실은 이렇게만 먹어도 술 먹을 수 있어. 이 정도만 있어도 진짜 1인당 3병씩은 마시지. 그치. 그래도 뭐 먹겠다. 어디가 또 어디가 튀긴 쪽이 없는데? 생선구이. 생선구이. 생선구이? 아. 지금은 생선구이 시간. 생선구이 튀기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안 오랄까봐 우리한테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라서요. 아니면 참새 아무거나 먹어볼까요? 이모카세 이모카세가 있잖아요. 여긴 이모카세가 있잖아요. 참새 아무거나. 참새 아무거나 한번 먹어볼까요? 뭐 먹을 거야? 저 맥주. 소맥 소맥. 야 형이. 이게 직업이야. 아 오해하겠다요. 소믈리에 소믈리에. 주물리에 주물리. 직업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이런 게 직업이긴 한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소주 딱 이렇게 딱 따르고 이러는 게 틀린 말 아니에요. 말이긴 한데 오해할 만하네. 잘하네. 직업이 뭘까요? 어두운 세계. 어두운 세계. 나 원래 그람다니 맞춘 놈이야. 감사합니다. 네. 이모카세, 이모카세. 우리 이제 두 달 됐거든요. 맹공 TV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네. 맹공이라고. 맹하고 꽁하고 하거든요. 언제쯤이면 이게 확산돼가지고 더 술 한 잔 얻어볼 오늘 한번 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오늘 구독자 수 지금 구독하셨었어요? 했어요? 구독했어? 오늘 세 명 늘어나나 볼 거야 내가. 맹공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맹공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맹공이들이 기다리던 생선구이가 드디어 나왔어요. 생선 두툼한 거 보이시죠? 이모 아니라 한번 손 봤지? 이게 전이야? 이게 전이야? 여기 전이 진짜 맛있어요. 바삭바삭하네. 담백해. 이게 전이에요? 그래 바삭바삭하고 전이 맛있어. 튀겼어. 이게 튀기더라고요. 굽는 게 아니라 튀기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대박. 이마트 오는 거죠 여기는? 누가 먹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효선씨가 먹어볼까? 와 뜨거울 텐데 괜찮을까? 그럼 뜨거울 수 있는데? 효선이 반지가 있어 보여. 사부님 우와 사부를 주셨어. 오,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이거 소래인가? 아니야. 이모카세 이모카세 소래야? 이모카세 이모카세 이모카세. 이 때깔을 봐요 지금 이거. 여기는 참새 아무거나 이모카세가 있어요. 와. 와. 맛이 어때요? 자연의 맛. 자연의 맛이. 아 진짜요? 자연의 맛. 모든 생선은 비린내가 나지만 살짝 바다의 풍기는 그 풍미. 그쵸. 굳이 비린내가 아니야. 그럼 바다 풍미야. 맞아. 먹어볼까 진짜? 안 찍어 먹어도 돼. 탱글탱글 하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잘 구워졌다. 근데 오늘 이거 파전 진짜 너무 오늘 더 맛있어? 맛있는 거 같은데? 나 이거 두 장인 줄 알았다. 한 장이었다. 그죠 그죠. 엄청 두꺼운데? 엄청나죠? 오늘 소개해드린 제물포 참새방앗간 어떠셨어요? 정말 좋아하는 가게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